내 이름은 안병우입니다. 친한 사람들은 나를 웅아라고 부른다. 내 고향은 경기도 시흥이지만 내 마음속의 고향은 브루클린이다. 제가 브루클린에 가본 적 없는데 노토리스 B.I.G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분의 고향이면 저의 고향이기도 해서 나랑 가장 친한 아티스트로는 캔디드 크리에이션이 있다. 캔디드 크리에이션 밖에 없다. 제가 친구가 없어갖고 내 별명으로는 웅이밖에 없어요. 웅이가 있습니다. 별명을 붙여줄 친구도 없어요. 나의 음악과 내 외모는 어울리는 것이다. 제가 약간 목소리도 좋고 랩할 때 톤이 약간 90년대에 있는 애 같은 느낌에 제가 생긴 것도 약간 애같이 생기고 슈미 때 이제 멋있게 입고 나오잖아요. 저는 그냥 이 집에 있던 거 입고 왔습니다. 딱 하루만 스위스의 화목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.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살잖아요. 저는 일단은 마지막 목표가 뭐 스위스나 되게 한적한 그런 외국에 나가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거거든요. 그 하루만이라도 그 감정을 느껴보고 싶어요. 화목하고 막 칠하고 막 걱정할 거 없고 낚시하러 가고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. 외국어요? 저 흑인 영어를 좀 하는 것 같아요. 보여주실 수 있냐고요? 오케이. 좀 부끄러운데? 잠시 저 뒤 좀 돌아주실래요? 아니 못하겠어요. 못하겠어요. 그 맞닥뜨리면은 하는 그 성격이라 갖고 시키면 또 잘 못해요. 나의 착한 이미지는 잘못된 이미지다. 제가 습기가 많이 없어서 착하게 비춰줬더라고요.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. 착하지 않아요. 내가 힙합을 시작한 계기는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이다. 한 5년 전, 6년 전에 힙합 음악을 들었는데 저 정도 나도 할 수 있겠는데? 내가 잡아먹겠는데 이거? 이렇게 이런 자신감으로, 패기로 힙합을 제대로 시작하게 됐죠. 나플라 형의 곡에 피처링을 해보고 싶다. 정말 사랑하고요, 나플라 형. 한국에선 사실 몇 없거든요. 제가 인정하고 정말 그분한테서 그 영향을 받는 것이. 근데 좀 독보적인 영감을 주신 형이 나플라 형이라서 그분과 같이 한번 작업하면 좀 멋있는 게 나오지 않을까. 그렇습니다. 혼자 집에 있을 땐 동심의 세계로 빠지는 게 최고다. 어렸을 때 봤었던 대표적으로 톰과 제리 같은 카툰들 있잖아요. 뭐 심슨 옛날 거라든지 스폰지밥 막 이런 거. 그런 거 보면은 어렸을 때가 막 상상이 되고 이러잖아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정 중에 독보적인 것이 동심이라서 이런 걸 보는 게 저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 같아요. 뭐 약간 파워퍼프걸 같은 것도 추천합니다. 이성의 마음을 사고자 눈에 많이 띄어봤다. 제가 이상한 게 20살 되기 전까지 연애하지 말자는 강박관념이 있었어요. 그냥 좋아하는 이성이 있으면 사귈 마음은 없는데 괜히 그냥 근데 뭐 그분도 저를 좋아했던 경험이 되게 많았어요. 나의 매력 포인트는 나도 잘 모르겠다. 모르겠어요. 저도 그 이유를 잘 못 찾겠어요. 팬분들은 뭐 너의 목소리가 좋다, 너의 이게 좋다, 너의 뭐 넌 귀엽다. 그런데 전 잘 모르겠어요. 사실 감사할 따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까지 웨이비의 신인 아티스트 안병웅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We'll be right back.